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촛불패 문재인 등등이 온다 그러죠? 뭔가 좀 계산이 안 맞고 뭔가 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손석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아주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씨 측이 이번 주부터 자기 방송을 갖고 저를 총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설날 때 신문 받아오셨죠? 그거 미디어치, 뉴스타운, 탄디옥 등등이 같이 만들어서 한 300만불을 돌렸습니다. 손석희 씨는 월요일 방송에서 이게 가짜뉴스라고 저와 탄디국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실은 뉴스는 태블릿 PC 조작이 없었으면 탄핵도 없었다.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방통신인은 JTBC 조작을 즉각 징계해라.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손석희 씨가 자꾸 가짜뉴스를 응원하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특수수사팀을 꾸렸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누굴 잡았냐면은 탄핵 관련 언론의 뉴스는 90% 거짓이다. 이거를 돌린 60대 박상호 회원을 체포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환호할 게 아니에요. 환호할 게 아니고 가짜뉴스에 지금 숨어있는 겁니까? 손석희 씨 아니에요. 그럼 경찰은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면 누구부터 잡아야 됩니까? 손석희죠? 경찰! 박상호 회원 풀어주고 당장 손석희를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제가 드디어 그제 손석희 씨가 저에게 고소한 보석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에서 손석희 씨는 빠져있고 JTBC 범인이 보석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손석희 씨가 무고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손석희 씨가 자신 있으면 자신의 실명을 걸고 고소했어야 되는데 손석희 씨는 뒤에 숨고 범인이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석장이 무려 47페이지인데 변희재 저에 대한 보석장이면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잘못은 거의 없고 죄다 최순실 욕입니다. 무슨 이런 보석장이 다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손석희와 JTBC가 조작했다는 것에 반박하는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고소장이 아니고 시간 끌기와 여론 선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 고소장에서 제가 유일하게 하나 진실을 찾은 건 여러분들 태블릿 PC 그거 누가 꺼내왔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심수미라는 연기자죠. 다 심수미가 그거 가져왔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심수미는 올해의 연기자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장을 보니까 심수미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밑에 한참 밑에 김필준이라는 기자가 꺼내왔다고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손석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나 죄다 거짓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심지어 누가 가져왔나 이것까지 거짓말한 겁니다. 언론의 기본인 뉴카운칭을 전체를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제보를 받아서 손석희 씨 자택을 알아냈습니다. 손석희 씨 그분 지금까지 2만 5천 원짜리 카시오시계 싼 거 찬 거 사진 찍어 돌리고 아주 싼 단골 양복만 입는다고 보도에서 돌리고 만원 버스 타고 있는 거 사진 돌리고 이렇게 성의파를 하여 왔었는데 손석희 씨의 자택은 평창동 아시죠? 대한민국 최고 산유출 이사는 평창동에 대지만 130평 건물 80평 시가 30억짜리 초호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JTBC 사장이 된 다음에 산 게 아니라 2003년도 손석희 씨가 MBC의 아나운서 국장도 되기 전인 그냥 평 아나운서 시절 때 그때 샀습니다. MBC 평 기자 평 아나운서 월급 한 500만 원 됩니다. 월 500씩 저축해서 평창도에 30억짜리 주택 살 수 있습니까? 자, 내일 일요일 오후 4시 저와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 등등이 손석희 씨 평창동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나는 조작보도 집에서 나와서 저와 결판되자 이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저 호화주택 무슨 돈으로 샀냐 자금 출처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손석희 씨 일요일날 JTBC 출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일 집에 없으면 도망간 겁니다. 손석희 씨 집에 그대로 계세요. 저희가 쳐들어갑니다. 손석희는 항복하라.